자, 그러면 3.1 운동 때왜 가톨릭은 민족 대표가 배출 없잖아요? 사실 가톨릭이 민족 대표 배출이 없었던 이유,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다른 사정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개신교의 목사들이 막 한국 사람들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가톨릭에서는요, 그 가톨릭 사제 자체가 한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 초창기 교구장들은 전부 다 프랑스에서 왔고, 그 마카오의 파리외방정교회에서 파견이 되는 그 주교들이 교구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파리외방정교회에서 사제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가톨릭 순교 복자, 순교 성인들 중에서는요, 프랑스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다가 순교했던 분들이에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구는요, 이제 해방, 그 가톨릭 포교가 인정이 된 이후에도 사실 한국인 사제가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를 못해요. 왜냐면 사실 2021년 이제 한국인 제1호, 2호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하고 최양호 토마스, 땀의 증거자죠.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이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2021년이. 근데 이 200주년이 되는 해가, 그래, 이두 분이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근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좀 일찍 받았고요. 원래는 그 연령 제한이 있어. 서품 연령 제한이 있는데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은 딱그 연령에 맞춰서 받으셨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같은 경우는 당시 교구장이었던 그장 페레올 주교의 권한으로 그 교구장이 그 교구장 직권으로 줘요. 그러긴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이 서품 받고 한국인 제3호 사제가 나오기까지 50년이 걸려요. 그 50년이 걸릴 정도로, 그 50년이면요, 그 우리나라 그 이제 프랑스하고 조약 체결해서 바퀴가 일어나지 않은 그 다음 시대까지 가야 돼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그만큼 한국인 사제 양성이 진짜 늦게 늦게 됐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 가톨릭의 사제들이 대부분 프랑스 사람이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1900, 아니 1881년에 조선에 처음 입국했던 귀스타브 샤를마리 미텔, 이 사람도 나중에 주교로 서품이 돼서 그 8대 조선 교구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으로 가 있는 용산예수성심신학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요. 명동성당은 사실 블랑주교 때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준공하고 봉헌을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참, 베네딕토 수도원 역시 독일에 있던 수도원인데, 그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현재 이 자리에 있었던 수도원인데 지금은 자리 옮겼죠. 그 수도원이 만들어지는데 또 기여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주교는 이제 명동성당이 봉헌된 이후로 조선에서 가톨릭을 박해했던 그 관련 사료들을 다 수집을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 순교자들 중에서 1925년에 79위를 시복을 했죠. 그리고 이에 대한 공로로 1926년에 대주교가 돼요. 근데 이 밑에 대주교는요, 1933년에 선종하는데, 이 미텔 대주교를 사실 오늘 부득이하게 이 미텔 대주교를 좀 까야 될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사실 나는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듯이 나는 가톨릭 신자고 되게 열심히 성당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요,
지금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인이 손희성 분도주교님 그 축성해준 그 묵주까지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서울의 교구장에 섰던 미텔 대주교를 부득이하게 좀 비판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내가 이제 가톨릭 신자로 사실 꽤 유명세가 좀 있는 사람이긴 해요. 좀 청년들 중에서는 한때 좀 활동을 꽤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나랑 좀 알고 있는 신부님들도 몇분 있고, 심지어 저희 손희성 주교님하고도 SNS로 연결이 돼 있는 사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나를 알고 있는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에게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하게 됨에 대해서 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아멘.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 교구장이었던 그 귀스타브 샤를마리 미텔 대주교를 오늘 좀 비판을 좀 할까 해요. 자, 귀스타브 샤를마리 미텔 한국 이름 민덕효. 그래서 79위 순교복자가 탄생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자, 이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행적들을 좀 볼게요. 안중근 토마스 의사의 사형 선고 이후. 원래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니콜라 빌렘, 홍석구 신부를 통해서 그 집안이 가톨릭에 입문을 해요. 근데 사형 선고 받은 이후로요, 홍석구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하고 병자 성사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순 감옥에 있던 일본인 관리들도 그래 해라 했는데 미텔 주교가 성사를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지 않으면 나는 고해 성사를 줄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미텔의 금지령과는 별개로 홍석구 신부는 성사를 집전을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 정치적인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성사 집행 금지를 걸어요. 그래서 홍석구 신부는 파리예방성교회에 직접 여기를 거쳐서 교황청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걸 직접 알아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을 받았고, 2개월 만에 집행금지가 해제가 돼요. 자, 105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안명근 야고보는 안중근 토마스의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이 105인 사건을 좀 일으킬 것 같다 하고, 그래서 좀 세상을 좀 뒤흔들 큰 사건을, 아니, 좀 뭔가 시민의 활동 이런 거 하고 있고, 뭔가 투쟁을 할 건데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를 고해성사를 한 거야. 근데 이때 고해성사를 했던 신부님이 홍석구 신부예요. 근데 이 홍석구 신부가 원래 고해와 관련해서는 좀이 사실을 발설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해 사실 이런 건 말고 좀이 약간 이 이제 좀 약간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미텔 주교한테 얘기를 했나 봐. 홍석구 신부도 참 그래요. 응. 어쨌든 이 미텔 주교는 이 얘기를 듣고 눈이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1월 11일 일본 헌병대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밀고 해요. 명동성당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일어난 게 105인 사건이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이때 좀 피해를 많이 봤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하고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사이가 좀안 좋은 것도 있어.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신학생들이 사실 3.1운동 때 가담을 하려고 했어. 한국인 신학생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신학교의 그 교수들은, 신학교 교수들이 대부분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고 간혹 한국인 신부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신학교는요, 교구가 운영하잖아요. 교구장이 교구장 직권으로 신학생들은 질서를 지키라.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 그래서 신학생들이었던 사제들은 교수들이 엄포를 놨는데 자기들은 사제 성소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만 만세를 외쳤다. 그런 회고를 했었어요. 자, 일부 서양인 선교사들. 일부예요. 일단 미켈 대주교부터가요. 한국인 사제들을 프랑스 사제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주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켈 대주교의 어록 중에 하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굴복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굴복을 해?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등박문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미테 대주교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교 분리라고 해서 정치에 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 정치 개입과 관련된 이 범주를 미텔 대주교가 좀 약간 판단을 잘못했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미텔 대주교 한 명의 문제야. 어쨌든 그 일부 서양인 선교사들은요, 한국인 목사들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대우를 했어요. 개신교도 똑같아. 그거는. 사실 이거는요, 그 당시 서양인들이 그 약한 나라들이 막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막 그랬던 시대이기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식민지에 또 포교를 하기도 했고, 좀 서양 열강 사람들이 좀 의식적으로 박혀 있는 게좀 있었단 얘기예요. 좀 뭔가 찝찝하죠. 자. 그래서 후대 대한민국 가톨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텔 대주교가 똥 싸놓고 그 후속 교구장들이 똥 치우는 거예요. 이제 미텔 대주교가 선종한 이후로요. 이제 아드리앙 주셉 라리보 주교가 다음 교구장으로 와요. 한국 이름은 원형근인데 이분은 이제 조선교구를 제9대 교구장을 맡아요. 처음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런데요. 1942년 1월 5일에 이 뭐냐 조선 대목구장, 그때는 조선 대목구였으니까 그 조선 교구장, 이 교구장을 사임을 해요. 교구장의 사임 사유는요, 그 당시 그 일본이 외국인 그 이제 외국인 사제들을 추방시키려고 했었어요. 그 민족 말살 정책 막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막 성당들을 군대를 위한 장소로 뭐 쓰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외국인 사제들을 추방시키려고 막 탄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 성직자들이 막 구금되고 추방되고 그러니까 이 라리보 주교는요,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요. 나는 이런 위험이 있어서 교구장을 사임한다. 대신에 요청이 있다. 다음 교구장으로는 한국인 사제들 중에서 주교를 선임해달라 하고 이 부탁을 해요. 그 결과 그 다음 이제 서울 대교구장이 된 사람이 그 해방 이후 서울 대교구로 바뀌거든요. 서울 대교구장을 했던 사람이 노기남박으로 대주교, 한국인 제1호 주교이자 한국인 제1호 대주교예요. 그래서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가 이 다음 교구장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 이 라리보 주교가 한국에 계속 머무르긴 했어요. 추방되진 않았어. 그러다가 이제 서울 대교구가 교세가 확장이 되니까, 그때는 대구 대목고가 따로 있었어요. 대구는 이미 대교구가 분리가 됐는데, 그 이제 남쪽 광주는 그때는 아직 분리가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대전 지역을 좀 사목을 확장할 필요가 생겼다 해서 이때 라리보 주교가 그
그 대전 쪽 사목을 맡게 돼요. 1948년부터. 그리고 이제 1962년에 공식적으로 대전교구가 서울에서 분리가 되면서 그 대전 초대 교구장으로 이분은 교구장을 두번 맡은 거지, 그러니까. 대전 초대 교구장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차서 좀 은퇴를 했지만. 그래서 대전교구에서 이분을 굉장히 환영을 했다 그래요. 어쨌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 라리보 주교가 아니었으면 한국인 주교가 탄생이 더 늦어졌을 수도 있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이제 노기난 바오로 대주교, 그래. 좀 빛과 그림자가 좀 동시에 있는 사람이긴 해요, 이분도. 참고로, 노기난 바오로 대주교라든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서 장면 총리의 제자였었던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1942년에 주교 서품을 받고 다음 교구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교구로 승격이 되면서 대주교로 서품이 되죠. 한국인 최초의 대주교. 그런데 그 아무래도 라리보 주교가 그 자기가 구금될 위기 때문에 교구장을 사임을 했을 정도니까 당시 우리는 그 가톨릭 교구가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제 노기남 주교라든지 뭐 아니면 당 이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그때는 신학생이었겠죠? 뭐 어쨌든 등등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은 해요. 창씨 개명은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노기난 바오로 주교 같은 경우는 해방되기 전까지 이제 결국 일본 교구다 보니까 교구는 거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의식을 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활동을 했다 보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2019년에 주교회의에서 공식으로 사과를 해요. 3.1운동 100주년 기념미사 자리에서. 그랬고요.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비텔 대주교의 일기가 번역이 돼요. 이 번역을 담당했던 사람은 최서구 안드레아 몬시뇨리이고요. 자, 몬시뇨리급이 번역을 담당을 했으면요. 꽤 우리나라에서 꽤 관심을 갖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사 연구소에서 발간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미텔 대주교가 개인적으로 행했던 행위들 중에서 교회법과 관련해서 월권 행위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미텔 대주교가 그래 그 배구인 사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월권 행위일 수 있어요. 특히 배구인 사건 때그 미텔 대주교가 일본의 헌병대에 직접 밀고 한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6월 항쟁 때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했던 태도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행동이잖아. 그때 이제 김수환 추기경은요. 학생들 앞에 내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들이 명동성당에 들어오는 걸 본인이 막았어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래서 가톨릭에서요 전반적으로 미텔 대주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미텔 대주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톨릭 역사의 흑역사 중에 하나예요. 미텔 대주교는 참. 일개 신자가 대주교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앉아 있어요. 다시 한번 하느님한테 좀, 네, 죄송하다는 얘기를. 네, 그렇고. 자, 그 다음 시대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같은 경우는 한국인 제1호 추기경이에요. 제2호 추기경이 이제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좀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그리고 이제 제 3호 추기경이 지금 서울대교 구장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은요, 안중근 토마스 추도미사를 공식적으로 집전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 안중근 장군에 대해서 시복 추진이 되고 있죠. 아직 시복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랬던 과거 과오들을 안중근 의사에 관련됐던 과오들을 교구 차원에서 공식으로 이미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가톨릭에서 아예 이제 뭐냐, 주교들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시복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교들이 공식적으로 시복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최종 목표는 시성이겠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요, 안중근 의사가 시성이 되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세리명이 나올 수 있어요. 중근 토마스. 중근 토마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내 아들 때 세례를 줄 때, 아들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까지는 아마 중근 토마스가 안 생길 거야, 세례명이. 일단 그런 거 같아요. 그러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 이런 안중근 토마스의 시성 추진은 내가 알기로 지금 대전교구장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청주교구장이 어쨌든 주교가 배정돼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안중근 장군과 관련돼서 황해도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해주교구 아니다 평양교구에서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평양교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평양교구랑 함흥교구는 침묵의 교회라고 해서 사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교구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담당 주교를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시성이 되겠지만, 돼야죠. 잔다르크도 됐는데. 근데 잔다르크 같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 시성되기까지 5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도 언제 될지 몰라. 사실 그러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 이 민족 대표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가톨릭이 지속적으로 반성을 하고, 뭐 안중근 장군의 시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점이죠. 사실 그러고 보면 되게 한국 가톨릭이 은근히 흥역사가 또 많다. 좀 참고로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는요, 박근혜 씨의 세례 성사를 집전했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씨가 성심여중고 나오고 서강대학교 나왔잖아요. 가톨릭 계열 미션 스쿨들을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박근혜 씨가. 그래서 박근혜 씨가 세례명이 율리안나거든요. 근데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이 종교 저 종교 다 기웃거렸던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세례명만 붙어있지 우리가 박근혜 씨를 그렇게 저 사람 신자였나 약간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나도. 아, 물론 지금 정치인인 안철수 씨는 신자이긴 해요. 뭐냐, 안철수 씨가 세례명이 아마 화상바오로인가 그럴 거야. 뭐 어쨌든 내 기억은 그래요. 안철수 씨는 그런데, 박근혜 씨 진짜 박근혜 씨도 어떻게 보면 흥역사고, 은근히, 그러니까 몰라, 좀 정치 쪽인 쪽에서 약간 좀 흥역사가 좀몇명 있어, 가톨릭은. 뭐 그렇기는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뭐 몰라,
내가 또 활동을 하면서 또 관련된 좀 흑역사 있으면 몰라. 뭐 주교님들의 공식 발표보다 내가 더 먼저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나를 아는 신부님들과 주교님들에게 미리 좀 고해를 좀 할게요. 양해를 좀 구할게요. 네, 그러면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편 걸로 할게요.